안녕하세요. 한성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제가 두 달 전에 서건재 목사님께 연락받고 한 두 달 동안 기다리던 시간이 오늘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상 보셨듯이 저는 여러분들 커피 좋아하시죠? 예, 커피 좋아하시고 또 지금 보인 것처럼 이렇게 주스, 건강한 주스 또 좋아하실 거예요. 요즘에는 하루에도 음료를 몇 잔씩 사서 드시고 또 음료에 대한 그런 구매를 하고 지불하는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많이 트렌드적으로 음료를 많이 드시고 계시는데, 저도 그 못지않게 또 트레일러 카페 사장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아메리칸 트레일러의 대표로 섬기고 있는 이현숙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은 너무 한성교회 와서 깜짝 놀랐어요. 한 약속 시간보다 한 30분 전에 도착을 해서 제가 이 주변을 차로 이렇게 시간이 너무 일찍 온것 같아서 차로 도는데, 마치 이렇게 거룩한 땅에 온 것처럼 교회가 있고 교회 주변에 차들이 많이 서 있고, 오늘 주일이 아니고 금요철야 예배고 또 저녁 시간인데 교회에 불이 켜져 있고 차가 있고 사람들이 있고 주차요원들이 성도님들 인도하시고 이러시는 거 보면서 제 안에, 아,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맞나? 제 과거에 제가 한 중고등학교 때 그런 우리 교회의 부흥을 봤던 그런 시대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에 감사해서 이 주변을 계속 돌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땅을,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으로 일컬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사람을 부르시고 그 안에 사람을 예배케 하셨구나라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제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들어왔을 때는 더 그보다 큰 광경과 저게 충격적인 광경이 벌어져서, 제가 외치는 것보다 이미 여기에 앉아 계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외치는 것들이 더큰 외침들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나중에는 정말 여러분들의 그런 외침과 그 믿음의 이야기를 꼭 들어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카페 사업이나 또 이런 음료 사업을 했던 사람은 아니고요. 저는 원래 오랫동안 한 15년 가까이 교육 사업을 했고,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교회 부설 유치원으로 시작해서 강남에 있어가지고 영어 유치원을 했어요. 제가 공부를 이제 미국에서 하고 영어 공부해가지고 그 특성 지역에 맞게 이제 영어 유치원 원장으로 한 15년 가까이 하다가, 제 아는 지인 후배가, 누나 영어 잘하니까 미국 가서 푸드 트럭,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에 있는 트럭의 노조, 그러니까 노점 형태는 일반 그냥 일만 뭐 1톤 트럭 같은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좀 미국의 멋있는 트럭을 가지고 와서 좀 새로운 트렌디한 그런 음료나 음식 사업을 해보고 싶다면서 저한테 그 트럭을 수입하는 걸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도와줄 수 있다고. 내가 하는 일은 그만두지 않고 계속 하되, 내가 뭐 1년에 한두 번씩 미국 갈 때마다 따라가서 같이 알아봐주고 수입하는 걸 도와줄게 했는데, 트럭은 수입이 너무 어려워서 엔진과 이렇게 수입할 때 굉장히 까다로워서 트럭이 아닌 이제 트레일러, 요즘에는 이제 트레일러 하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차가 고리에 연결을 해서 끌고 다니는 형태인데, 당신은 수입할 때 트레일러라는 단어도 알 수가 없어서 통관 업체에서는 트레일러를 한국말로 수레라고 했어요. 수레를 통관시켜주는 그 정도로 트레일러에 대한 그런 좀 무지했죠. 무슨 단어인지도 모르고 어떤 사용으로 쓰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처음에 수입해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팔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것을 자기의 스토리지 공간으로 쓰시기도 하시고, 뭐 어떤 분들은 가져가서 뭐 동물을 실어서 날르는 어떤 수레 역할을 하기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뭐 세대 가져와서 세대 팔고, 다섯 대 가져와서 팔고, 열대 가져와서 팔고서 굉장히 수익을 많이 일으켰죠. 저는 기본적으로 원장 직함이 있으니까 돈을 벌고, 이건 부가적으로 또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재밌었어요. 또 하나의 사업을 하는 것 같고, 또 가져왔고 팔았고 했을 때 사는 사람이 있고 해서 재밌었는데, 이 사업이 장사를 하시려는 분들이 사가시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노점 행위, 도로에서 하는 것은 허가 사항이 아니고 신고제였고, 장사를 하시다가 힘드시니까 이제 거의 포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가신 분들이 도로 가져와서 이 트레일러 다시 중고로 사가시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다들 이제 장사를 포기하시는 상황이 왔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재고가 두 대가 있었는데 그두 대만 팔고 이 사업을 다 접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와 후배 동생하고 우리가, 아쉽지만 더 이상 이 사업은
비전도 보이지 않고 발전도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각자 일로 흩어지고 이 두 대만 팔고 정리하자 그러던 찰나였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저희가 그 두 대를 팔기 위해서 창고에 넣어놓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사러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무실이 있으면 앞에 폴딩 도어가 있어서 도어를 다 열고 그 앞에 트레일러를 갖다 놓으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뭐에다 쓰는 거예요? 자꾸 물어보시길래 우리가 행위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기계가 없이 음료를 파는 것이었어요. 뭐 커피 머신 하고 그러면은 장비도 비싸고 또 전기도 연결해야 돼서 힘들어서 수동 착즙기 그냥 전기가 없이 과일을 뚝뚝 썰어서 그냥 착즙해주는 그런 주스를 팔아보자 해서 레모네이드, 오렌지 주스, 자몽 주스 이렇게 세 가지를 가락시장 가서 새벽에 가서 박스로 하나 한 박스씩 사오는 거예요. 당시 오렌지는 한 박스를 큰 걸 사면 88과가 들었고 레몬은 146과 뭐 자몽은 46과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걸 다 팔고 나면 한 박스씩 다 팔고 나면 200잔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그 200잔을 팔면 그냥 장사를 마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구경만 하고 주스가 비싸다고 생각하고 하시다가 재밌어 보이고 또 하루 이틀 지나니까 사람들이 와서 주스 달라고 문을 두들기기도 하고 저희가 11시에 오픈하면 3시면 주스를 다 팔았어요. 그날의 과일들 다 소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매출이 굉장히 늘어나고 저희가 트레일러 빨리 팔고 접으려던 사업이 주스를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팔리는 거 보니까 또 현금이 돌고 야 아쉽다 이거 트레일러 팔지 말고 계속 주스를 팔까? 이런 고민이 살짝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저희가 그때 일산의 그 킨텍스 옆에 레이킨스 몰이라는 몰에서 이제 그 주스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그 바로 옆이 현대백화점이 있었어요. 여기 목동에 현대백화점 있듯이 일산에도 현대백화점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현대백화점 관계자들이 우리 트레일러 앞에 쪽에 오셔가지고 담배 피는 존잉이에요. 거기 나와서 담배도 피시고 또 전날 술 드시면 와가지고 레모네이드로 해장을 하시는 거예요. 레모네이드 먹고 정신 번쩍 차리고 이게 술 깬다면서 막 좋아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한 분이 그 식품부의 과장님이 오셔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사장님, 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 이거 너무 이거 느낌이 이게 미국 같아. 이거 뭐 캘리포니아 같잖아. 이거 여기 일산인데 이게 느낌이 너무 좋잖아. 이게 너무 터프하고 이게 멋있는데 이게 요게 그대로 백화점 들어가면 참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아유 백화점은 다들 얌전하신데 우리가 이렇게 너무 노점처럼 들어가면 싫어하지 않으실까 그랬더니 아니 내가 한번 알아볼게. 여기 일산점은 매출이 적고 트래픽이 적어서 여기에서는 재미를 못 볼 것 같고 조금 더 트래픽이 좋고 사람들이 많은 데로 갑시다.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하고서는 저희한테 첫 번째 제안을 팝업 스토어를 제안하셨어요. 그게 어딜까요? 여러분들 사시는데 가까이 여기서 15분이던데 내가 찍어보니까 목동 현대백화점. 예, 목동 현대백화점에 2014년 6월 달에 첫 매장의 팝업 스토어를 저희가 진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백화점도 모르고요. 저는 또 백화점을 많이 다녀보지 않아서 백화점에서 뭐를 어떻게 파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밤새 새벽에 그 트레일러를 낑낑거리면서 여러 남자들을 섭외해서 데리고 들어가서 그 트레일러를 집어넣고 이제 주스를 팔려고 이제 10시에 딱 오픈 시간에 맞춰서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저는 이 오픈시켜주는 것만 도와주고 레몬 두 박스, 오렌지 두 박스 이거 세척해서 다 과일을 준비해주고 교회를 가려고 이제 나 교회 갔다 올게 그러고 제 동생한테 얘기하고 현장 알바 두 명 구해놓고 그러고선 전 나오려고 하는데 오픈이 되자마자 트레일러를 보던 사람들 이거 뭐야? 그리고 막 과일을 자르니까 이 신선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막 줄을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도와주고 가려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데 제가 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사람들이 대기줄을 많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레몬을 잘라주고 레몬을 또 뒤에서 씻어주고 하면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예배에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저한테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날 첫 번째 날부터 그렇게 20분 이상의 대기줄을 타는 그런 주스집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의도하지도 않았고 준비하지도 않았고 그냥 갑자기 일어난 일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하루 종일 주스만 짜는 거예요. 과일만 계속 세척해 주는 거예요. 손이 다 부르틀 정도로 하루 종일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첫날 주일 그 다음날 월요일 이렇게 한 주가 지나니까 또 어디서 전화가 올까요? 현대백화점 무역점,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이런 데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사장님 우리 점에도 와주세요. 우리는 팝업 3개월 드릴게요. 막 이렇게 제안이 오는 거예요. 제가 아까 트레일러 몇 대 남았다고 했죠?
두 대인데 막 세 군데, 네 군데서 연락 오면 저는 어떻게 해요? 욕심은 생겼지만 두 대까지밖에 없어서 두 대를 넣어놓고 급하게 국내에서 제작을 하는 거예요. 미국 트레일러만큼 멋있지 않았지만 비슷하게 모양만 해서 기능도 없는 트레일러를 뚝딱뚝딱 지어서 레고처럼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매장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네 군데가 돌아가니까 여러분 그냥 생각하시면 동네 카페 생각하면은 뭐 레몬 한 박스 뭐 과일 얼마나 팔겠어 하겠지만 저희는 하루 종일 정말 조그만한 트레일러 안에서 주스를 뭐 2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매출을 찍으니까 과일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럼 저는 저의 역할은 그 당시 대표도 아니고 그냥 뭐 갑자기 이렇게 일어난 일에 사업을 하는 그런 주스 사장이 되다 보니까 저는 매일 아침 새벽마다 가락시장에 가서 제 차에도 과일을 싣고 트럭에도 실어서 과일을 백화점에 넣어주는 일을 제가 했어요. 근데 하다하다 이게 제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지경이 온 거예요. 매장 4개라니까 과일을 소싱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제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는 더 이상 못하겠다. 이거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봐. 이렇게 잘 되는 컨텐츠가 생겨도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나는 이거를 빨리 그만두고 나는 내 본분의 직업으로 다시 유치원 원장으로 돌아갈 거야. 동생을 앉혀놓고 얘기했어요. 나는 이거 못할 것 같아. 그랬더니 동생이 저한테 하는 말이 무슨 소리냐고. 인생에 한 번, 두 번 올까 말까 한 그런 기회가 왔기 때문에 누나 조금만 참아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는 게 아니라 제가 그 다음에 스텝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가락시장을 뛰어다녀도 더 이상 어디서 어떻게 더 싸게 공급받는 걸 몰라서 제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제 옆에 앉은 선배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다녔던 교회에 운누리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형제 사장님이신데 이분들이 국내에서 수입 과일을 탑으로 3대 기업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뭐 코스트코, 홈플러스 이런 데다 과일을 납품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신실하신 형제님이니까 가서 한번 찾아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이 되냐? 나는 많이 써봤자 레몬 여기 전마다 10박스, 뭐 20박스 이렇게 쓰는데 거기는 배로 컨테이너로 들여서 팔레트로 넘기는 그런 데를 내가 찾아가면 그 대표님이 웃지 않으시겠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분명히 너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도 있어. 그 당시 그 진원무역이라는 수입원 회사는 매출 규모가 얼마였냐면 4천억 정도 돼요. 여러분 4천억이라는 규모가 이렇게 셈이 되세요? 저도 그때는 셈이 안 됐죠. 그 어마어마한 회사인데 창피하지만 그래도 가야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도 있어. 그러면 조금 들어주면 내가 10분만이라도 얘기하고 와야지 하면서 제가 갔어요. 혼자서 같이 가야 되는데 제 동생은 뭐 하고 있어요? 그 백화점에서 주스 짜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혼자 갔어요. 가서 그 건물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또 너무 떨리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오늘 한성교회 오는 것만큼 떨렸죠. 그래서 떨려서 제가 그 문 앞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그 대표님과 이사님이 이렇게 복도로 이렇게 나오시더니 아 이현숙 사장님 되세요 하면서 반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첫 마디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저희 진원무역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순간 아니 자기 회사를 너무 당당하게 축복의 통로에 왔다고 저를 환영하면서 해주시는 그 첫 번째 멘트가 저는 너무나 임팩트가 있었어요. 나도 만약에 회사를 차린다면 저 멘트를 나는 꼭 쓰고야 말 거야. 나도 축복의 여러분 축복의 통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너무나 자신감 있게 당신은 이제 여기 들어서는 순간 축복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회사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제 얘기를 막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눈 한 번 안 떼시고 중간에 화장실 한 번 안 가시고 만 3시간가량을 제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을 했었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러던 와중에 이렇게 됐고 저는 가락시장 가서 매일 울면서 과일을 받았고 다 얘기를 들어주시더니 그러면 그런데 사장님 안타깝게도 우리 회사는 사장님 같은 분들한테 아무리 본인의 사정을 얘기해도 내가 박스 단위로 과일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근에 저희가 온라인몰로 이렇게 B2C 가정집에도 이렇게 과일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몰을 만들었는데 그 몰을 통해서 저한테 도매 가격으로 과일을 넣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소매 가격으로 받으면 저는 가락시장에 다니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정말요? 진심으로요? 그러면 제가 와서 과일을 픽업해
될까요? 했더니 지금 어디 어디 점이 계세요? 그래서 현대 백화점, 압구정점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희가 그쪽으로 직접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도매 가격으로.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계속 너무 감사해요. 제가 잊지 않고 제가 지금은 비록 뭐 레몬만 100박스 이렇게 쓴다면 앞으로는 그게 1000박스가 될 거고 앞으로는 제가 팔레트 단위로 제가 가져갈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미팅을 끝나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때 그 이사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앞으로 선한 좋은 기업이 되시라고 기도해 주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 말이 저에게는 모티브가 되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사장님 지금까지는 개인 사업자의 그냥 주스 트레일러 안에서 주스를 파는 사장님이셨다면 오늘 이 문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당신은 이제 한 기업을 이끄는 한 회사를 이끄는 대표님이 되세요. 대표님? 회사? 지금 내 앞에 앉아계신 이런 분처럼? 아, 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사장 이제 대표님은 나가서 지금까지는 주스를 팔았다면 이젠 주스를 팔지 마시고 하나님을 파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 주스를 팔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정말 요즘 우리 갑자기 헉 하고 가슴에 뭐가 쿵 하고 내려앉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팔고 하나님을 내가 막 이렇게 선전하고 팔면 하나님이 내 주스를 팔게 하신다고? 아 맥센스가 되네.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소름이 온몸에 돋았어요. 아 제가 그 말씀 꼭 기억하겠습니다.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리고 너무 기쁜 마음에 회사로 돌아가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그냥 얻어걸리는 행운 같은 아 그냥 이렇게 했는데 되네. 야 정말 너는 어떻게 이렇게 럭키하다. 너는 정말 운이 좋아. 너는 하는 것마다 터지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으로 이끄신 것에서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셨던 얘기를 했더니 그것에 제가 집중을 하니까 사실 제 마음이 불편함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던 일이 있었잖아요. 이 하던 일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이 힘들었고 내가 이 주스를 이렇게 열심히 팔 이유가 뭐야? 내가 왜 이렇게 바쁜 거야? 내가 왜 이렇게 뛰어다녀야 돼? 내 손이 맨날 왜 까져가지고 막 쓰라리고 내가 맨날 왜 레몬만 이렇게 세척하고 있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렇지만 많이 팔아야 되고 매출을 이렇게 되지만 그 안에 뚜렷한 목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을 모르는 상황에 그 목적을 저에게 일깨워주신 분이 그 진원무역의 이사님이셨어요. 저는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물론 중간에 그 열정이 식을 수는 있지만 저의 목적을 한 번도 단 한 번도 잃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정말로 개인 사업자가 아닌 이제 법인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회사를 차리려고 회사 이름을 아메리칸 트레일러라고 이름을 명칭하고 그러면 저도 이제 포지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를 누나는 대표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영업하고 하기 너무 험구지니까 누나는 대표를 하고 회사의 브랜딩을 도와주고 메뉴 개발을 하고 그런 일을 해달라고 내부 살림을 해달라고 해서 좋아 나는 그거 할게. 그리고 동생은 돌아다니면서 영업하고 지점마다 MD들 만나고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 명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두 명 더 모아서 네 명이서 회사를 시작하게 됐죠. 그러면서 그 동생 파트너가 저에게 묻습니다. 누나는 어떤 회사를 만약에 지금 회사를 세우잖아. 어떤 회사를 세우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그 질문이 설레면서도 아, 내가 생각을 과거에 안 해봤는데 어떤 회사? 아 일단은 나는 이제 목표가 생겼잖아. 나는 하나님을 전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 회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회사였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가장 큰 모티브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멤버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구성됐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더니 그래 그러면 누나가 원하는 대로 하자. 근데 그 당시 저의 파트너 동생은 믿음이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싫어하고 또 욕하고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비난하던 친구였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 친구와 옆에 있으면서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지금은 세례받고 안수받고 집사 안수까지 받은 그런 상황이기는 해요. 근데 그 과정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해야 되니까 제 비위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그래 누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회사 그래 좋아 오케이 해. 그럼 누나 원장 그만 때려치고 이제 올 거지? 그래
처음에는 양다리 걸쳤죠. 유치원도 하다가 여기 뛰어가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정말 집중해서 회사를 차리고 아메리칸 트레일러의 대표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커피 맨날 사 드시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커피 뜨겁지 말라 차갑지 말라고 끼우는 걸 뭐라고 하죠? 홀더라고 하죠. 그 끼우는 종이로 만든 그것에 보통 디자인을 하잖아요. 앞에 전면에는 우리가 우리 브랜드 표기명을 넣고 이렇게 옆으로 돌리거나 이쪽 옆으로 돌리면 공백이 남아있죠. 그러면 거기에 무슨 광고를 한다든가 신메뉴를 넣는다든가 그런 걸 해요. 디자인을 잡는데 거기가 옆에 칸이 비어있으니까 제 동생이 저한테 그러는 거야. 아, 거기 옆에 비었는데 뭐 넣냐? 그러더니 야, 누나 너가 저기 하나님 되게 좋아하니까 거기다 하나님 말씀 넣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장난하지 마. 저는 장난이, 당연히 그 친구가 장난을 잘해요. 그래서 아이, 장난하지 마. 그랬더니, 아니야,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고, 생각 한번 해봐. 거기에 그 대신 한국말로 쓰면 너무 다이렉트하게 와닿으니까, 우리 아메리칸 트레일러답게 영어로 쓰면 되잖아. 영어 성경. 그 누나 맨날 들고 다니는 거 영어 성경 아니야? 어, 맞아. 영어 성경 맞아. 그래.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무슨 말씀 넣는 게 좋을지. 그래서 제가 곧 같은 팀들, 우리, 그 크리스천 팀들하고 같이 어떤 말씀을 우리 넣을까 막 설레면서 그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근데 한 친구가 우리 부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는 좋은 말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뭔데?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야, 어떻게 그런 말씀을 찾았냐? 야, 기가 막히다. 근데 그 후의 말씀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anyone is thirsty. 목마르면 다 내게로 와라. come to me. 와서 마시라고 하는데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는데 야, 그거 우리 주스 한 모금 마시고 그냥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서 안 오면 어떡해. 그랬더니 아이, 다 알면서 대표님 다 알면서 그거 그 목마름은 그 목마름이 아니잖아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네. 우리가 영적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목마름은 우리의 육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 결핍되어 있고 고갈되었고 늘 마셔도 마셔도 채워지는 그 끊임없는 갈증을 얘기하는 건데 제가 그 순간 그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인 거예요. 좋아. 정말 목마른 육적인 목마름을 느끼는 자가 4,990원 내고 레모네이드를 샀어요. 한 모금 마셔요. 저는 이거 되게 좋아했어요. 트레일러에서 일 안 하고 트레일러 밖에서 이렇게 약간 트레일러 주인 아닌 것처럼 서가지고 여기 음료를 받아가시는 분이 딱 기다려요. 막 이게 주스를 짜면 침 넘어가잖아요. 아까 영상 보시면서도 아마 꿀깍꿀깍 하셨을 텐데 그걸 보면서 첫 잔을 받으면 빨대를 딱 꽂으면서 한 모금 마시면서 아 이래요. 소리를 들으면서 야 맛있다. 진짜 이게 진짜지. 이런 말. 그리고 너무 신선하다. 아우 셔. 뭐 여러 가지 이런 말들 하시면 저는 그 샷만 보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고객이 돈을 지불하고 한 모금 마시고 하 그것만 계속 보면요 너무 무비 같아. 어 너무 기분이 좋고 야 누가 만들었어 막 이런 거 제가 막 자뻑이라고 하죠. 하,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저거를 다 컷 찍어가지고 막 이렇게 무비로 연결해서 막 내가 맨날 보고 싶어요. 그 정도로 기분이 좋아. 근데 어느 날 그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육적인 목마름은 그분들이 돈을 냈으니까 그 대가 지불하고 육적인 목마름은 내가 채워줬지만 저 사람은 영적인 목마름은 있을까 없을까? 저 사람들은 늘 마음속에 뭔가 영적인 목마름으로 늘 헤매고 고통스러워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할 텐데 그 마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제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이 홀더가 저한테 되게 중요한 전도지 같은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한 잔이 그 고객에게 넘어갈 때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갈증을 느끼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분들이 마실까 아 이런 소리가 안 들리고 기도하게 됐어요. 정말 이 보이지 않는 깨알 같은 글씨 속에서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믿는 자라면 그는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그런 마음으로 제가 선포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목에 제가 믿는다는 것과 외친다는 것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정말 믿음이 있으면 외칠 수 있거든요. 선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믿음을 나만 가지고 있는 거는 괜찮아요. 그것도 귀해요. 그런데 믿음이 정말 기쁘고 그것이 너무 충만하면
우리가 입 밖으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입만 열면 나와요. 근데 환상교회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으로 가득 찬 교회가 지금 한국교회가 사실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 저도 그렇고 제가 섬기는 교회도 특정 다수만 복음을 전하고 특정 다수가 외에는 복음을 전하지도 듣지도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았을 때 그러면 믿고 외치려고 하면요 어떤 상황이 와요? 여러분들 지금 4주간 동안 전도와 복음과 영적 전쟁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금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시는데 외치려고 하면요 전쟁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에 반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은 사단이 가장 방해가 심해요. 그래서 우리한테 공격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어디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성도님들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어디서 가장 많이 일어나세요? 우리 집? 네, 집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제일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장 영적 공격을 많이 받고 가장 가까운 사람, 학교, 직장 동료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정말 영적 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건 제 말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에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고린도후서 10장 5절인데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에 우리가 보면 우리의 생각이 사로잡힌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성령님께로 온 것이면 성령에 의해서 사로잡히고 우리가 사단에게 지배받으면 사단이 우리 생각을 지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영적 전쟁은 우리 생각에서 시작이 돼요. 제가 막 복음을 전하고 이 홀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난 이 복음을 싫었어 하는데 사실 여기다가 말씀 넣었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알아보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보는 사람도 있지만 알아보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알아보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독교인을 욕해요. 야, 내가 이렇게 기독교인 거 표시내면서 잘하는 데를 본 적이 없어. 그런 얘기도 들리고 또 제 마음 안에 그래 이걸 누가 알아. 그냥 내 마음이지. 조용히 그냥 입 다물고 나만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되지. 내가 이렇게 왜 나설 필요가 없잖아. 제 마음에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와요. 그리고 너가 결정할 수 있잖아. 네가 대표니까 네가 그거 치워버려. 네가 그냥 타협해. 그런 생각들이 저게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제 생각 안에 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제 주변에서도 가까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솔직히 크리스찬 기업들이 그냥 조용히 믿으면 좋은데 자꾸 강요하고 예배 드리면서 자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하면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 그러니까 적당히 해. 그런 말을 듣고 나면 누구에게 충고를 듣고 권유를 받으면 제가 더 위축돼요. 그리고 제 마음이 뜨거웠던 마음이 하나님 영혼을 사랑했던 예수님의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생각이 나에게 오는 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오는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지? 출처를 알아야 돼요. 그 출처는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오느냐 아니면 사단에게 오느냐, 그 두 가지예요. 그 중간은 없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 부정적이고 내가 하는 것들을 계속 방해하고 정말 복음을 전파하고 이 중요한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생각에 지배받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 안 해서 잘라야 돼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이거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맞습니까? 묻기도 부끄러워.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 너 아직 그것도 몰라? 나 아니야. 내가 너에게 그런 생각을 주지 않아. Is this from God?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생각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I'm not. 나 아니야. 그러면 사단이 공격하는 거겠죠. 그러면 영적 전쟁은 내 생각에서 비롯되고 그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출처만 안다면 우리는 그 전쟁을 이미 이긴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영적 전쟁을 시작하고 계신다면, 아니면 매일매일 영적 전쟁에 싸우고 계신다면 너무 심플하고 간단한 답이 있습니다. 이 출처가 어디냐를 먼저 생각하시고 내 생각에서 그것을 먼저 지워버리는 것, 그것을 파해버리는 것, 그것이 영적 전쟁의 첫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그 홀더를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저희가 만 4년 만에 이제 매장이 막 20개, 30개 막 늘어나서 매출도 늘어나죠. 성장을 쭉쭉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 이랜드가 진출하면서 저희를 중국 상해 뉴코아백화점 1호점을 여시면서 우리 아메리칸 트레일러를 입점시키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초청하시고 합작 법인으로 이제 들어가서 상해 1호점을 냈는데, 중국에서 물건 소싱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뭐 홀더 찍고 컵 찍고 이런 게 너무 힘들어서 저희가 국내에서 찍어서 글로 다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딱 하나 걸리는 게, 중국 공산국가고 그 홀더에 성경 말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관계자분이 이랜데도 기독교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조금 좀 걸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걸리니까 요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를 새로 찍어서 보내시겠어요? 중국에서 다시 찍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뭐 우리 가서 문제 생겨가지고 이것 때문에 장사 못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따로 찍어야겠네요 라고 했는데, 그때 항상 저는 제가 마음이 믿음이 연약할 때 저보다 더 강력한 그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믿음 없던 동생 파트너가 저한테 이러는 거야. 아니 그거 문제 되면 빼면 되지. 그거 아직 문제도 안 일어났고 아직 홀더가 중국으로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넘어가지도 않고 아직 주스 한 잔도 안 팔았는데 그거를 왜 지금 그거를 여기서 뭐 그거를 안 보내,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 그래가지고 무슨 믿음이 있다고 뭐 교회에서 뭐 어쩌고, 그러면서 저를 비난하는 거예요. 아 그러네, 그럼 문제 생기면 빼면 되네. 나는 문제 생기면 이제 깜빵 가는 줄 알고 무서워서 그랬더니, 아유 그러지 않아, 중국이 뭐 그래. 그리고 잘 생각해봐 누나, 우리나라도 영어 교육 그렇게 받아도 그렇게 영어를 그렇게 쳐다보지 않아. 우린 전부 다 영어로 써있어. 사람들이 어우 무슨 영어가 이렇게 많아? 이러면서 우리 브랜드 이름도 못 읽고 있는데 그거 성경책 깨 같은 글씨 잘 못 읽어. 그냥 보내 이러는 거예요. 아 그러네, 너무 쫄 거 없다, 그래 쫄지 마, 그러고서 이제 보냈어요. 보내고 이제 홀더가 끼워진 첫날 오픈을 하는데, 여러분 중국의 그 맨파워 아시죠? 사람들이 이제 뭘 오픈하면 이제 밟혀 죽을 정도로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와, 그런데 이 백화점에 저희들 자리가 좋았거든요. A동과 B동, 이 교회도 보니까 이게 동이 두 개던데 그 동과 동을 연결하는 브릿지 다리가 되게 트래픽이 많잖아요. 거기에 트레일러가 딱 하나 버티고 있는데, 사람들이 쇼핑을 해야 되는데 중국 사람들은 누가 줄 서면 거기 따라 줄 서잖아요. 엄청 줄을 서거든요. 근데 막 사람들이 막 들어오자마자 과일이고 하니까 줄을 서기 시작하니까 전부 줄을 서가지고 막 이 주스를, 우리는 목동 현대백화점에서는 대기줄이 20분이었는데 거기는 대기줄이 2시간이었어요. 인내심도 대단해. 2시간을 어떻게 기다리는지 모르겠어. 근데 정말 중국 사람들은 뭐 새치기 해서라도 거기 서가지고 한 번 주문하는 사람이 또 한 번 줄 선 김에 막 7잔, 10잔씩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줄 서서 기다렸다가 주스 가져가는 게 일이에요. 그때 되게 웃겼던 에피소드는, 주스 팔고 있는데 옆에 그 중국 이랜드 대표 부사장님 이런 분들이 줄 서가지고, 아니 이러는 거예요. 서가지고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제가 대표인지도 모르고 저는 막 박스 뜯고 하니까, 그러면서 아니 지금 쇼핑하라고 백화점 문 열어놨더니 왜 쇼핑들 안 하고 저렇게 주스만 먹으려고 저기 저렇게 서 있어. 속상하죠. 백화점은 빨리 이제 매출을 일으켜야 되는데 주스만 먹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장님, 부사장님, 저 사람들이 지금 주스 먹으려고 줄 서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들 지금 복음을 듣기 위해서, 저 주스 한 잔에 드는 복음을 전달받기 위해서 목마른 영혼들이 지금 줄을 서 있는 것,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속으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진짜 얘기했으면 혼났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제가 근데 너무 통쾌하고, 아 하나님이 여기에 줄 세우시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제가 일하다가 쳐다보고 일하다가 쳐다보면 정말 중국 사람들이 막 정말 시끄럽고 말 따따따따 하면서 2시간 3시간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 보면서, 야 정말 저 사람들이 돈 내면서 복음 받아가는 그런 상황이 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실현이 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고,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이게 실현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지금 일어날 수도 있고 후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한 저는 그런 믿음으로 중국까지 저 홀더 끌고 왔는데, 그 말씀 지우지 않고 왔는데, 하나님이 이런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마음을, 중국의 영혼에 대한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런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영적 전쟁을 그렇게 치르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역대급 영적 전쟁이 이제 한번 또 불어닥치죠.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온 전 세계에 덮친 것입니다. 무엇이죠? 네. 지금 이런 꿈만 같은 마스크 끼신 분도 계시지만 마스크 없이 예배드리는 순간이 올 거라는 생각을 정말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두려움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왔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는 지금 현재 백화점이나 특수상권 안에 있는 매장이 이제 50개, 지금까지 오픈하고 접은 거는 100개가 넘어요. 넘는데 이제 매출이 안 좋고 또 뭐 계약이 끝나고 해서 접은 것과 그런 걸 다 빼고 나면 지금 현존하는 것은 한 50개에서 60개 정도 매장이 됩니다. 되는데 이게 다 90%가 어디 있냐면요. 이게 동네 로드 상권에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백화점, 쇼핑몰, 아울렛 이런 데 있어요. 그걸 특수상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우리 코로나 때 절대 가면 안 되는 데가 어디였어요? 사람 많은 데 가면 안 되잖아요. 교회도 못 가게 했지만 사람 많은 데는 정부 자체가 사람 많은 곳을 못 가게 하고 규칙을 굉장히 엄하게 하고 마스크 벗고 음식을 섭취하거나 음식을 먹게 하지 못하게 했고 그리고 뭐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타나면 그 전체 몰을 폐쇄하고 소독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저희는 매장이 전부 90% 이상이 특수상권에 있는데 매출이 반토막이 아니라요. 매출이 얼만큼 감소하냐면요. 최대 90%.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죠. 제가 그때 그렇게 코로나가 막 시작될 무렵에 미국에 진출을 하려고 미국에 법인을 세우러 가 있을 상황이었어요. 근데 갔는데 한 3개월 정도 체류하면서 그 일을 보고 있는데 사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오히려 한국이 좀 늦게 왔죠. 미국은 더 먼저 왔거든요. 코로나가 더 셧다운이 먼저 오고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영화 보는 것처럼. 왜냐하면 미국은 어딜 가나 차가 많고 월마트나 마트 앞에 보면 차들이 엄청나거든요. 주차할 데가 없이 많은데 마트가 문을 닫으니까 생필품 가게 동네 가게만 빼놓고 문을 닫으니까 정말 재난시대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무서웠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먼저 코로나를 겪으니까 제가 불안해서 한국 어때? 매일 전화하고 수시로 전화하면서 얘기하는데 아직 한국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하루가 다르게 일주일이 다르게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저는 피부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두려웠어요. 그때 제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문 닫을 시기가 왔구나. 브랜드가 한 5년, 7년 버티니까 역시 한국은 버틸 수 없는, 이거는 나만 겪는 게 아니라 모두가 겪겠지만 나는 이제 여기서 끝이 나는구나. 하나님, 제가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 100억을 눈앞에 두고 매출 100억을 찍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여기서 제가 무너지는군요. 100억이 50억 되고 50억이 30억 돼서 우리가 월급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 와서 우리가 무너지면 하나님 참, 하나님 저 왜 이거 하라고 했어요? 불평도 나오고 제 마음 가운데 나를 멸망하는 것이 결국은 이게 바이러스가 나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다 모든 것을 다 막으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생각이 저를 사로잡고 제가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제 중심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몸은 떨어져 있고 몸이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 팀이 결합되지 않으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더 연약한 마음으로 제 마음 안에 공격되는 마음 안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런 마음만 갔지만 이 믿음 없는 말을 선포하진 않았죠. 그리고 영적 전쟁을 칠 그런 힘도 없었어요. 그냥 걱정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전화가 와요. 동생 이사가 전화가 와서 누나 큰일 났어 이제. 우리 뭐 됐어? 뭐 됐어? 이러는 거예요. 왜? 왜? 누구 확진자 나왔어? 그게 아니라 지금 사태가 심각하다. 백화점이 이래가지고서는 우리가 제일 좋은 스팟에 있다고 했는데 그 제일 좋은 스팟들이 매출이 다 꺾여서 애들 갑자기 쉬라고 하니까 애들 또 나오기 힘들고 큰일이다. 어떡하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되는데 누나 지금 이 상황 게 우리가 뭔가 강력한 게 필요해. 뭐 강력한 거 뭐 신메뉴? 신메뉴 뭐 이렇게 레몬 두 개 짰으면 레몬 네 개 짤까? 뭐 더블샷 이런 거? 그랬더니 야야 그런 거 지금 누가 들어와야 먹지. 사람이 오질 않는데 네 개를 짜고 열 개 짜는데 뭐하냐? 팔리질 않는데. 그치? 팔리질 않는데 뭐 그건 방법이 아니네. 그럼 뭐? 그랬더니 누나 맨날 하나님 말씀으로 뭔가 강력한 맨날 그런 멘트 잘 만들잖아. 뭔가 사람들한테 파이팅 해줄 수 있는 그런 문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야? 어렵죠. 근데 누나 내가 그럼 디렉션을 줄게. 그것은
간단해야 돼. 누나 나 영어 못하는 거 알지? 어 알지. 간단한데 영어여야 돼. 그리고 그거 안에 단어가 하나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있잖아. 그 뭔데? Good. G-O-O-D. Good. Good. 좋다. 그것만 들어가면 돼. 아 알았어. Life is good. 뭐뭐 is good. Good. Good juice. 뭐? 어떤 거? 고민했어요. 고민하고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하나님 저보고 파이팅하는 문구를 만들으려는데 저는 파이팅이 되질 않아요. 제 마음의 상태가 파이팅이 없는데 무슨 파이팅을 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고 제가 그 미국집에 있을 때 그 딸이 공부하고 있는 방에 딸려있는 그 골방처럼 생긴 옷장이 있어요. 클러젯이죠. 그 파우더룸 같은 거. 거기 옷이 많이 걸려있고 거기서 소리 질러도 카펫 깔려있고 소리가 잘 안 나요. 그래서 글로 들어갔어요. 기어 들어가고 저희 아버지가 늘 항상 급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저한테 가르치셨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너가 정말 급하게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있으면 무릎을 꿇고 두 번째 손을 들고 세 번째 눈물을 흘리고 진심을 다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근데 그 절차가 갑자기 원, 투, 쓰리 생각이 나면서 그냥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그리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하나님 나만 죽겠는 게 아니라 이러다가 회사가 죽고 우리 딸린 식구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이렇게 망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무엇이 우리를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까? 저보고 우리에게 파이팅을 달라는데 내가 파이팅을 뭘 해야 됩니까? 목사님 불러다 축도를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주님 이렇게 기도할 때 제 마음 안에 잔잔한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찬양이 무엇이었냐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어. 이 상황에 지금 좋으신 하나님이 웬 말이야.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 세상에게 이렇게 지구의 종말을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한테 예측도 안 하시고 이런 불평이 나올 때 제 마음 안에 좋으신 하나님의 그런 찬양이 제 마음 안에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이 영어로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영어로 바뀌면 좋으신 하나님이 God is good이에요. God is good, God is good, God is good, God is so good to me.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아, 불러 조금 이따 부르겠습니다. 제가 좀 격해져가지고 아,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르고 나니까 제가 불과 무릎 꿇고 소리 지르고 이러고 눈물 흘린 지 10분도 안 돼가지고 막 갑자기 눈물을 훔치고 컴퓨터 앞에 앉아 노트북으로 글자를 폰트를 찾아가지고 가리고 쓰기 시작했어요. 빨간색으로 썼다가 파란색으로 썼다가 검정으로 썼다가 근데 그게 글씨가 왜 이렇게 멋있어요? 야, 이제 일단은 가시랑 굿이랑 라임이 딱딱 맞는 거야. 갓, 굿 막 이러면서 와 라임도 맞아 글자도 막 대문자로 쓰니까 막 동글동글하고 너무 꽉 차가지고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냅다 했어요. 야 동생 찾았어 하더니 야 진지하게 찾아 전화 30분 만에 전화가 뭘 찾았다는 거야. 아니 내가 이제 보여줄게. 내가 이런 찬양이 있는데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어. 그랬더니 야 너 그거 진짜 네 고백 맞아? 지금 상황에 좋으신 하나님 맞아? God is good이 맞아? 이러는 거야. God is bad 아니야? 이러는 거야. 아니야 내가 원래는 좋은 상황에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찬양했거든. 근데 너무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왜 이렇게 이 찬양에 힘이 있니? 이 찬양이 엄청난 힘을 가졌더라고. 이런 상황에 내가 그렇게 선포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불변하신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인품을 내가 선포한다는 것은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내가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선포할 거야. 나 이걸로 하게 해줘. 그럼 보내봐. 그거 어떻게 디자인한 거 보내봐. 보냈더니 바로 그러는 거야. 야 이거 동글동글하고 빵빵하고 이쁘다. 일단 좋네. 내가 굿 너라니까 굿도 넣었지. 그리고 뭐 너무 세지도 않고 야 갓도 모르고 굿도 모르는 영어 모르는 사람이 있겠니? 다 알지. 그거는 할머니 할아버지 되고 애기들도 다 알 것 같아. 아 누구나 다 알겠구나. 좋아.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고 하고 제가 이 가리스 굿을 처음에 이제 홀더에 그 한 성경 말씀 썼던 그 옆에다가
크게 쓴 거예요. 예전에 성경 말씀은 굉장히 깨알같았기 때문에 가리스쿠도 엄청 크게 썼어요. 그 면을 다 채울 정도로 크게.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이게 브랜드야, 브랜드명이야, 아니면 이게 얘네가 선포 뭐 외치는 거야, 그게 헷갈릴 정도로 크게 써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또 알아봄과 동시에 어떤 분들은 야, 그 가시 우리가 믿는 그 가시 맞아? 한성교회에 계신 분이 이제 그 음료를 사용하셨으면 아, 이 여기 기독교 회사구나, 기독교 브랜드구나 라고 하셨겠지만 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불쾌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회사로 이메일이 와요. 내가 지금까지 아메리칸 트레일러의 주스를 마신 지가 5년이 넘었고 내가 지금 보니까 이게 성경 말씀이네. 여기는 성경 말씀, 여기는 가리스굿. 나는 오늘부터 절대로 안 먹어. 그리고 내가 주변에도 그렇게 얘기하겠어. 편파적으로 기독교를 강요하는 브랜드는 백화점에서 꺼져라. 거의 그냥 안티가. 근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막 그런 거 줄줄이 달리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소집했죠. 우리 팀이 이제 그때 이제 4명에서 한 12명으로 늘어나서 그 중에 12명 중에 한 8명은 8명은 크리스찬, 4명은 교회를 간 적도 없는 친구도 있고 교회 다니다가 스탑한 친구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가리스굿을 올린 지 얼마 안 됐지만 이것을 내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중에 우리 디자인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대표님, 아메리칸 트레일러의 브랜딩을 누가 하셨죠? 내가 했지. 그러면 아이덴티티는 누가 잡으셨죠? 내가 잡았지.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업이라고 하셨고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지금 와서 가리스굿을 넣을까 뺄까를 고민하시면 그냥 브랜드를 접으세요. 너무 당돌하죠. 그것도 하나님 믿지 않는 자가. 그러면 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냥 이 브랜드의 정체성을 그렇게 자기가 느꼈던 거예요. 정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다. 내가 솔직히 네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주일날 열심히 교회 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아, 너는 하나님을 당연히 아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복음을 전하고 너의 말은 내가 당연히 입지, 나도 너랑 똑같아 마음은. 그런데 너가 넌 크리스찬인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 좋아, 나는 타협하지 않겠어. 이대로 밀고 나가겠어 하고 가리스굿을 이제 홀더뿐만이 아니라 컵에, 그 제가 영상 PPT 몇 개 드렸죠? 그거 예. 그래서 이게 핫컵이에요. 뜨거운 핫컵. 되게 크죠, 글씨. 예, 그래서 저렇게 크게 해놓고 저 컵이 이제 문제는 너무 좋은데 저거 먹고 버릴 때 너무 괴로워. 하나님 이렇게 가리스 구실해놓고 막 버리려고 쓰레기통에 막 있으면 내가 야 저거는 씻어 쓸 수도 없고 종이라서 좀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컵에도 하고 또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일반 포스터도 만들어서 저희가 포스터에도 우리 음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그런 포스터도 만들고 또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그럼 사람들이 왜 자꾸 너네는 아메리칸 트레일러 왜 자꾸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 선포하는 거야? Why American trailer shout out to God is good? 이렇게 God is good을 왜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좀 적었어요. 시편 100편 5절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온 제너레이션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할지어다 그것을 선포하는 그 이유가 우리에겐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생물을 다루잖아요. 커피 원두도 산지에서 오고요. 과일도 농장이 잘 돼야 우리한테 올 수 있어요. 좋은 가격에. 그래서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것을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유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누가 물어보면 대답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게 이뻐서 했다, 이게 좋은 말을 해서 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이유를 만들어서 제가 써서 붙이기도 했고 또 다음 이거 보세요. 이거가 어디였냐면 롯데백화점 미아점인가 그런데 아니 이제 인테리어로 가리스굿을 좀 넣어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크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너네 미쳤냐? 야 그거 다음날 이제 오픈하면서 저거 당장 뜨더라 그래. 아무리 야 아무리 백화점이 저거 해도 이거는 너무 크지. 좀 작게 썼어야지. 그랬더니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저거 지금도 걸려 있습니다. 네, 그 이후로도 저 생각보다 우리가
저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관계자들이 저것을 브랜딩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잘 흡수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인드도 잘 흡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면서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제 안에 저에게 타협하라는 저의 생각을 침투하는 여러 것들이 저를 지배할 때가 많았지만 그런 상황에 제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저의 의견을 얘기하고 내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것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그것을 과정을 겪으면서는 하나님이 결국은 그 중심을 잡고 제 생각 가운데 중심을 잡고 계시니까 제가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지금 이 가리스굿을 입고 나서부터 사실은 우리가 8년 넘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홀더 적었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안에 무브먼트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리스굿이라는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친구 맺기라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 믿어? 나도 하나님 믿어. 너 그 하나님 선하시다고 믿고 있어? 나도 믿고 있어. 진짜 그분이 좋으신 맞지? 좋지. 그리고 과거에도 선하셨고 현재도 선하시고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그분들이 같이 일치하면서 다들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가 여기 여의도 IFC에 국민일보가 있잖아요. 국민일보 기자분들이 저희 그 주스를 자주 드셨는데 어느 날 가리스굿 있는 거 보시고 놀라셔가지고 야, 그 전에 성경 말씀 사실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고 정말 이 음료에 트렌디한 대중적인 음료에다가 하나님 선포하는 그 복음에 전달하는 의미가 맞냐고 저한테 확인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송구스럽지만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믿음으로 지금도 타협하지 않고 계속해서 강행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한번 인터뷰하고 이렇게 국민일보에 크게 났어요. 미션 라이프에 나고 나니까 뭐 라디오 방송 뭐 극동 방송 CBS 기독교 방송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서건재 목사님이 저를 어디서 보셨겠어요? 새롭게 하셔서 보시고 연락을 주신 거죠. 저도 처음에는 이것으로 유명해졌다가 아니라 이게 우리가 외치니까 우리의 내 마음 안에 있던 믿음을 입으로 외치고 하나님이 너 더 크게 외쳐 여기다 딱 올려놓고 너 이제 이게 빛이 확 비춰진 데서 더 큰 소리를 외쳐하면 하나님이 그냥 들어서 올려놓으면 저는 못해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 외칠 때 정말 나보다 더 소심하고 나보다 더 용기 없는 자들이 함께 하나님 외치는 그런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성교회처럼. 그래서 그 무브먼트가 일어나니까 저는 요즘에 바쁘잖아요. 우리 회사 식구들이 저한테 놀려요. 아니 그냥 전도사하지 뭐하러 대표하냐는 거예요. 맨날 교회 다니고 자기 교회만 다닌 거 가지고 남의 교회도 가고 막 그런다고 하면서 오늘도 막 오후부터 계속 성경책 펴놓고 있으니까 저보고 우리 대표님은 이제 점점 더 목사님 되시려나? 막 이러면서 저한테 장난을 치거든요. 그래서 야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 왠지 알아? 나는 과거에는 내 일과 내 사역이 구분되어 있었어. 주중에는 유치원 일 열심히 해주고 원장의 역할을 하고 학부모들 잘 설득시키고 내가 전문적인 일을 한다면서 의시되고 뻑이면서 살았지만 주말에는 옷을 갈아입고 점잖은 크리스찬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거룩한 크리스찬 삶을 살았는데 이 두 개를 병행하는 방법을 몰랐어. 내가 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지 몰랐거든. 근데 이 주스를 팔면서 대중하고 맞닥뜨리면서 내가 그것을 알아버렸어. 그리고 나는 그걸 지금 하고 있잖아. 그래서 나는 나와 함께하는 너희들에게 너무 고마워. 나의 파트너에게 너무 감사해. 왜냐하면 내가 선교사도 아니고 내가 목사님도 아니고 내가 전도사도 아닌데 내가 지금 그걸 하고 있잖아. 그래서 나는 너무 감사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어떤 솔루션을 얻게 되세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누가 말씀하셨냐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승리하신 예수님 계속 찬양했죠. 구원의 창조자 찬양하셨죠. 입술로 고백했죠. 우리가 두 손 들고 고백했죠.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희생하셨다면 우리는 그 슬픔 가운데서 계속해서 승리를 맛보지 못한 채 계속 슬픔으로 죽으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으로 기억해야 될 텐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들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냐고. 왜 평안이 없어? 왜 두려워? 왜 전쟁을 두려워해? 내가 이미 승리했고 그 승리는 우리는 지금 저는 이 말씀을 믿기 전에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나는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이래요. 승리하세요. 우리는 전쟁터 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맨날 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맨날 전쟁터 나가면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 내가 학교도 전쟁터야. 집안도 전쟁터야. 친구도 전쟁터야. 이게 전쟁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 지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크리스찬이고 복음을 우리 마음 안에 가득 가지고 있어도 그래도 우리 마음은 승리를 위해서 맨날 싸우는 어떤 전쟁을 일으키는 전쟁을 맨날 치르는 자라면 너무 지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평안이 존재하세요? 오늘 말씀처럼 너희를 평안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겼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싸울 때는 승리는 정해져 있어요. 이미 이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앞장서시고 승리하셨고 그 예수님 뒤에 쫓아가는 우리는 승리가 정해진 승리를 가지고 우리는 자질구레한 것들을 그냥 헤쳐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해진 승리를 따라가는 것이죠. 너무 멋있는 말이 있어요. 영어예요. 쉬워요. We are not fighting for victory. 우리는요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승리하려고 싸웠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이 됐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We are fighting from victory. For는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From은 우리가 승리로부터 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싸워내는 것입니다. 아멘.